자, 정서 활용 능력 보겠습니다. 마흔, 광수가 마흔이 됐나 봐요. 마흔 광수 생각. 쿵쾅, 쿵쾅. 윗집에 소리가 나요. 으이, 층간 소음이 또 시작됐군. 내가 오늘 진짜 못 참아. 올라가서 단단히 따져야지. 그니까 이 부인인가 봐요. 여보! 왜? 위층에 올라가서 그냥 화낼 게 아니라 통닭이나 아이스크림 사가요. 어머, 성숙하시네요. 누구세요? 띵당. 네, 아래층에 왔습니다. 지금 놀랐어요. 지금 위층에서부터 지금 양심이 있으니까 지금 놀란 거예요. 무슨 일로 애들 숨어 있어? 네, 출출하실까봐 가족분들과 통닭 드시라고. 당신 말대로 했더니 정말 조용히 줬네. 이 뽀리와 그 부부가 매우 정서 활용 능력이 높죠. 네. 지금 이분들 상황에서 서로 조금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쟀을 거예요. 이 문제로 왔을 것이다. 아래층에서. 그런데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똑똑하게 싸워라. 네, 지금 이 뽀리 부부가 아주 똑똑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닭을 한 마리 갖다 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하라. 이 소리가 바로 미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서 활용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EQ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IQ는 누가 높죠? IQ요? 사람? 미안합니다. 이제 못 따라가요. 누구를? AI를. 진짜 지능 IQ가 높은 친구는요, AI예요.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AI보다 높은 것은 뭐요? EQ입니다. 아무리 AI가 노력을 해도요, 사람의 공감 능력을 따라오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EQ를 키우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 브래드베리라는 타임지에 나온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EQ가 높은 사람은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요, 감정을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왜 이럴까라고 호기심, 회피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고요. 변화를 이렇게 4차 산업 변화할 때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 아니면 딱 선을 그어버리셔서 난안 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변화를 잘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타인의 감정을 잘 읽으신 분들이고요. 실수, 지나간 일은 잊어버립니다.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오래 담고 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가서 아까처럼 정서 활용 능력까지, 까다로운 사람들까지도 상대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드리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마지막이 좀 특별했어요.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얘기는 내가 나 스스로도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용량,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이 EQ의 정말 중요한 요소래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또 나에게 과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거짓 감정.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거짓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 카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과 조금 더 나는 깊이 알고 싶어 연계되는 자격증은?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자격증과 성의로 관련된 법정 의무교육 강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